파이어버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블루스 기타입니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블루스 기타인데 가끔씩 그 뭐랄까 예상을 벗어난 그런 혼종들이 나오죠. 예, 네. 새들도 미쳐요. 새들도 제정신이 아니고. 그 약간 그 모드가 가끔씩 바뀌는데 이 미친 새에 해당하는 네. 그런 매드 파이어버드 모델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지금 살짝 지금 마샬 소리인데요. 제가 볼륨을 이만큼 깎았어요. 네. 기본 볼륨에서. 아까 이제 저희가 기타에 뭔가 특이사항이 없으면 기타만 올라오고 기타의 특이사항이 있으면 사장님이 같이 올라오시잖아요. 그래서 와서 사장님 아까 하신 말씀이 이번에 파이어버드 나온 거는 파이어버드가 아니래요. 아니에요. 메탈 기타예요. 이러시더라고요. 네, 오늘 그래서 어떤 사운드를 들려주실지 많이 기대가 됩니다. 148만 원이고요. 2017년형 신제품이고요. 정식 명칭은 깁슨 USA 2017 파이어버드 스튜디오 T 모델입니다. 미제고요. 네, 미제죠. 네. 가격 148만 원, 원산지 USA. 그리고 바디 마호가니 4개 또 마호가니 슬림 테이퍼 넥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고요. 지판에 로즈우드. 머신헤드 미니 그로버 튜너.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제 이거 저기 스타인버그 튜너 전에는 만돌린 튜너, 스타인버그 튜너 요거 네, 있잖아. 이제는 네, 그냥 익스플로러랑 미니 그로버. 네. 같이 쓰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약간 뭔가 헤드머신이 위로 나와 있으니까 이상해요, 기분이. 이상한데 이게 간편해요. 이제 이렇게 바꾸고 아, 싶어도 편하기는 네. 많이 팔고 하니까 편하긴 편해요. 네. 그렇죠. 테크토이드 너트의 12인치 지판공률 22프렛 24.75인치 스케일 길이 496R 496T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투볼륨 496R, 투선. 네. 496T면은 빡세겠는데요. 그렇습니다. 크롬 튜노매틱 알루미늄 스탑바 테일피스 가지고 있고요. 신체 검사해 볼게요. 자, 이건 이렇게 직각으로 네, 세워졌고, 잘 세워야죠. 예, 고리가 딱 닿고 잘 세웠습니다. 네, 109로 봐야 되겠네. 109. 109. 가벼워요? 가볍습니다. 예. 레스폴 들다 드니까. 되게 가볍네, 또. 이 괜히 마샬앰프에다 올려놨나 봐요. 뜨겁네, 아주. 그렇군요. 예. 네, 3.21, 3.33. 33? 조금 차이 나는데. 네. 봅시다. 짜잔. 3.1. 야! 3.1밖에 안 나가네요. 예. 선생님 맞추셨습니다. 엄청 가볍네요. 선생님이 무게 정확도가. 3.11 쓰면 더 억울할 뻔했고요. 그럼 더 억울하죠. 예. 네. 자, 뭐 나머지 재봐야 되는데 기타가 가볍다고 생각하니 가볍다고 이렇게 숫자로 나오니까 진짜 가벼워진 것 같아요. 막 원유대사 해골물 같은 거죠. 기운이 펄펄 납니다. 예. 네, 32고요. 여기가 12프렛이고요. 뿅. 네, 됐습니다. 야. 됐습니다. 32에 77이요. 넥은 또 생각보다 두툼하네요. 근데 얇겠죠? 좀 아이바네즈의 그것처럼. 예. 자, 이게 팬더 클린톤이고요. 이게 아피콥서부터 쳐볼게요. 마샬이고요. 좋다. 근데 이제 게인을 넣으면 이제 이상해지는. 아하, 이렇게 되는군요.
간결하네요. 좋다. 마샬로 해야겠다. 강렬하네요. 예. 사운드 좋습니다. 강렬한데 그래도 새는 새라고. 네. 블루스키는 좀 있어요. 블루스키가 좀 있나요? 예, 그렇게 네. 살벌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예. E마이너로 가볼게요. 파이어버드가 원래 이랬어야 되지 않나? 그럴까요? 이렇게 좀 락킹하고도 블루 써야 되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거 엄청 좋네. 네.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안주평은요 1772화의 스털링 바이 뮤직맨 일렉기타 JB60 제임스 네. 발렌타인 60 모델이었는데요. 참 심플하고 기타가 참 네. 있을 것만 딱 붙어있는 기타죠. 이때 우리 CB 문성 네. 네. 컨트리보인 문성님 모셔서 연주를 해주셨는데요. 이 밑에 크로마뇽 스케일님 메탈에 재즈에 펑크 컨트리까지 버즈비의 영향력은 어디까지인가 정통 펑크 연주 잘 들었습니다. 왼손잡이 왜 빼놨어? 왼손잡이도 있죠. 네, 왼손잡이 네. 있습니다. 사우스포까지. 이러다 버즈비 세계적으로 입지를 굳히는 거 아니야? 영문 작업도 고려해 봐야 할 듯. 네. 그럴 일은 없지만 네. 기분이 좋아서 그냥 선물 드리겠습니다. 영문 작업이라뇨? 영문 어떻게 해보겠습니까? 이러면. 일본이랑 중국 거 자막 좀 써주십시오, 그럼.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도 영문 자막 방송 할까요, 그냥? 영 그 밑에 요새 그거 있잖아요. 막 자막. 예, 막 자막 있죠, 막 구글 자막. 번역 자막. 네, 그거 보고 있으면은 정신이 혼미해지던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막을 넣으면 되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굿. 좀 이따 또 굿. 굿. 좀 이따 굿. 뭐 잊을만하면 뭐 그냥 그저 그렇다 그러면. 2분. 예. 좀 나쁘다 그러면 네. Not good. 뭐 아, not good. 네. 다섯 개 정도만 해갖고 아, 그렇게 해서 공법 계속 아, 네. 그렇게 아, 그것도 괜찮아. 그 일본말 중국말 다 가능할 것 같은데. 네, 네. 괜찮죠. 네. 일본말이면은 뭐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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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하고 네. 그 정도 단어는 쓸 수 다 네. 있어요. 네. 네.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서브타이틀로. 네. 아, 이거 외국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거죠. 그렇죠. 아, 근데 그 외국인들이 정말 저희 그 유튜브 보면 댓글에 서브타이틀을 제작해달라는 댓글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네. 이거가 어떻게 하냐 그걸. 그렇게는 못하고 아까처럼 네. 이렇게 간단하게 네. 우리가 뭐 몇 대 몇 요 정도는 할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네. 몇 대 몇 할 때 밑에 자막 VS 이런 정도로 네, 그 정도는 할 것 같아요. 한번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한 주면 드릴게요. 이렇게 드리겠어. 새가 탔어요. 새가 탄새. 탄 불새가 아니라 탄새. 네, 탄새.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름과 디자인과 사운드가 드디어 일치했습니다. 네, 드디어.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이 뭐 나인피스 넥도 아니고 되게 심플하게 만들었거든요. 네네. 뭐 원가절 가면 살벌하게 한 거죠. 그렇죠. 148만 원이니까. 예, 이거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어떻게 다 살렸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신기한 게 약간 파이어버드가 의외성이 있는 기타였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파이어버드라고 하면 연상되는 그 사운드가 이건데 네, 오히려 이쪽에 더 가깝지 않은가.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헤드머신이 안 보이는 모델은 그 정통성을 갖고 있는 부드러운 블루스 기타. 네, 네. 이게 튀어나와 있는 건 이제 미친새. 예, 미친새. 예, 타각새. 타각부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올라온 걸로 타서. 그렇죠. 그래서 이 헤드머신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밖으로 보이는 건 미친 파이어버드다. 미친 파이어버드. 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볍고, 3.7호는 뭐 아무리 키가 기타 커도 이게 조작이 용이하니까. 그렇죠. 3.1kg면은 어쨌든. 뭐. 엄청 가벼운 거예요. 깁슨 좋네. 2017년도에는 홀수가 깁슨이 그지 같았는데. 네. 2015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그게 2015도 2015가 참 이상했어요. 2017도 잘하고 있네요. 네. 자, 소주대 냉면. 잠시만요. 148만 원이었죠? 네. 네, 소주대 몇 대면? 짜잔. 9.0, 전 8.5. 이거 쳐본 사람은 9.0 줄 거고 멀리서 본 사람은 8.5. 8.5. 그게 네.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 네. 알겠습니다. 직접 쳐보니 정이 더 가더라. 예, 이 쳐보면 그 파이어버드 내 그대로인데. 네. 아, 참 이거 가볍고 좋아요. 예. 그렇습니다. 잘 만들었는데. 네. 저 아까 이제 튜닝할 때 아직 안 쳐봤을 때는 야 얘들 이거 망했다 막 이랬는데 아니네요 보니까. 네. 참 잘하십니다. 오히려 헤드머신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이 모델들이 생각보다 인기를 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헤드머신이 비싸니까. 네. 그 저기 뭐 스타인버거나 만도린 헤드머신이 비싸니까. 파이어버드 이제 가짜 만드시는 분들 다 이렇게 만들거든요. 네, 가짜가. 네. 그렇구나. 여기 막 깁슌 이렇게 써 있는 거.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항상 머신의 때가 밖으로 안 보이는 디자인이었다 보니까 튀어나온 게 더 특색 있게 느껴져요. 네, 정말. 네, 이렇게 2017년형 메탈 파이어버드, 네, 미친새, 네. 탄새 같이 보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익스플로러 또 T 모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2017이고 166만 원 조금 가격이 올라가네요. 어떤 사운드일지 기대가 됩니다. 혹시 익스플로러도 또 락킹하게 또 막 엄청 메탈스러운 사운드가 나오진 않을까? 네, 그거 또 궁금해져요. 네, 궁금해지네요. 근데 사장님이 또 추가적인 멘트가 없었던 걸로 봐서 멘트라고 이제 하드 케이스를 준다 뭐 이런 것들. 예, 익스플로러는 그 예전 그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예. 생각이 또 드네요. 예. 네, 다음 시간에 2017 익스플로러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공유해 주십시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